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면서 2022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던 전남 드래곤즈가 결국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도전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국내 리그에 복귀한 전남 드래곤즈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리그 두 팀 가운데 최초로 14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 전남은 한국 프로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2022 ACL 무대에 올랐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2 ACL 전남의 최종 성적은 조별리그 지조 3위, 2승 2무 2패 승점 8점으로 목표했던 16강 진출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ACL에서 전남의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2승도 최하위인 유나이티드 시티를 상대로 어렵게 챙긴 승리였습니다. 공격력과 골 결정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원에서 최전방까지 공격이 번번이 끊기는가 하며 찬스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다소 답답한 경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남은 ACL 무대에서 분명한 과제를 확인한 채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나마 수확이라면 전남의 선수들이 ACL이라는 큰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좋았던 장면, 미흡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완하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 보완이 잘 된다면 우리가 일부러 가는데 조금 더 힘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은 지난달 15일부터 약 2주 동안 6경기를 소화하며 현재 체력적으로 부담도 적지 않지만 국내 무대에서 새롭게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성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FA컵이든 리그나 모든 경기에서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무대로 복귀한 전남이 ACL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문제점들을 극복해내고 새롭게 정비된 경기력으로 올해 목표한 1부 리그 진출까지 가능할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장에 이어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도 정기명 예비후보가 현직 시장을 제치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탈락한 두 현직 시장 모두 결과에 불복한 채 도당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경선 이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60.43%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기명 예비후보로 결정됐습니다. 39.57%를 득표한 권호봉 현 시장을 20%포인트 격차로 따돌린 겁니다. 이 수치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전화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산출됐습니다. 정기명 후보는 예상 밖의 결과에 놀랐다면서도 여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력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호봉 예비 후보는 즉각 경선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중복 투표 등 경선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며 도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에 이어 권호봉 여수시장까지 현직들의 잇따른 경선 탈락과 불복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선 재심을 신청한 허석 예비 후보가 민주당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고발장을 경찰과 선관위에 제출하자 소병철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과 고발 등 경선 불복의 여파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폐지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운영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14일 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연 뒤 관광 안내소를 확충하고 각종 예약 결제가 가능한 전남 관광 플랫폼 등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또 중단됐던 100여 개 지역 축제와 관광지 순환버스도 재개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불산단과 삽진산단 등 전남 서남권 산업단지가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에 지정됐습니다. 오래된 산단을 재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도약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등 전남 서남권 경제의 한 축을 견인하고 있는 대불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367개 기업에서 연간 1조 9천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불황 장기화와 산단 노후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됐고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다행히 최근 산업통상부의 2022년 전국 산단 대개조 공모에 대불 산단 등 전남 서남권 4개 산단이 선정되면서 위기 극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단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상수도고 하수도고 아주 손볼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 확정이 돼서 우리 대불 산단에 있는 기업주들은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불 산단 등 4개 산단에는 3,619억 원이 투입돼 2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정부는 2023년부터 3년 동안 대불 산업단지 등 4곳을 친환경 조성과 해상풍력 특화 산단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산단 재생 계획을 세우고 산재 예방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까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산자부 등과 협의해서 확정을 짓고 내년부터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일자리 2만 5천 개를 만들고 산업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서남권 핵심 산업인 조선과 해상풍력이 제도약하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6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지방비 17억 원을 투입해 주택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도민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순천 뿌리산업특화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사단법인 전남뿌리기업협의회는 지원을 통해 직원 기술 교육 강화, 원자재 구매 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접과 주조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이 모인 지역을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농식품 분야 가정 간편식 산업이 육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누룽지 생산업체를 포함한 전남 지역 가정 간편식 제조업체 9곳에 생산설비 구축과 개보수 비용으로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가정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